선물을 사러 가는 날입니다. 역시 아침에는 클래식의 커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시죠? 제가 원래 카페인을 먹으면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커피는 아침에 마시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가 방탄커피인데 그 MCT 오일이라고 버터가 들어간 커피를 방탄커피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닥터린 앙꼬파 방탄커피인데 되게 광고 같죠? 맞아요, 광고예요. 잠깐 피트에 지나갈게요. 이 커피 이름이 앙꼬파 방탄커피인데 배가 안 고파진다고 해서 앙꼬파인가? 아무튼 되게 재밌는 이름인 것 같아요. 방탄커피는 안에 MCT 오일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MCT 오일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MCT 오일 안에는 C8 함유량이 높으면 되게 좋다던데 욕이 아니고요. C8 함유량이 99.8%나 되는 MCT 오일이 들어갔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아보카도 오일이랑 비타민 D도 들어있는데 제가 TMI로 말씀을 드리자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식욕억제 호르몬이 재기능을 못한다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아침 먹기가 귀찮기도 하고 맨날 집에 있으니까 큰 움직임도 없어가지고 3끼를 다 챙겨 먹자니 살찔 것 같고 그 이제 유명한 말 중에서 3끼 다 먹으면 살찐다고 그리고 또 앙고파에서 커피를 한 박스나 보내주셔갖고 요즘 아침에는 그냥 앙고파 마시고 나중에 그냥 밥을 먹는데 생 공복에서 밥 먹는 것보다 이거 먹고 나중에 밥 먹으면 약간 과식이 덜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요즘에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되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외출 준비하러 가볼게요. 요즘에 자꾸 뾰루지가 나는데 저 말고도 요즘에 뾰루지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왜 이렇게 뾰루지가 나지? 컨실러를 바르는데 이거 거의 뭐 컨실러가 아니라 이 정도면 비비 아닌가요? 뭐 눈두덩이가 왜 이렇게 강시 아닌가 이거는. 어휴, 제가 또 메이크업을 더럽게 못하는 똥손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화장을 할 때마다 어렵네요. 이런 똥손한테 보고 싶은 메이크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우 귀찮아. 또 머리숱은 더럽게 많아요 제가. 제가 외출을 잘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준비하기가 귀찮아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퍼스널 쇼퍼로 오생남 씨를 모셨고 여기는 압구정이에요. 오늘 어디에 갈 건가요? 셀프 생일 선물을 산다고 하니까 갤러리아 백화점을 가보고 편집샵 두 군데를 가볼 생각입니다. 어디요? 뽀로소꾸모랑 분더샵. 뭘 사면 좋을까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뭐 얼마를 쓰실지 뭐 어떤 거가 필요하신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매장 내에선 촬영이 안 되니까 들어갔다 나오고 소감을 얘기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갤러리아를 다 보고 꼬르소꾸모로 왔어요. 이제 꼬르소꾸모는 청담에서 가장 규모가 크기도 하고 하이엔드 명품 편집샵인데 비싼 것도 많은데 1층에는 오브제나 장신구들, 저렴한 류의 뭐 액세서리, 뭐 저렴하다는 게 막 엄청나게 저렴한 건 아니지만 한국 시장에서 특별하게 볼 수 없던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디퓨저, 향수 종류도 있고 안경도 책. 있고 패션 관련 서적, 예술 관련 서적들도 있으니까 한 번쯤 와서 구경도 해보고 밥도 먹으면 되게 좋은 편집샵. 고! 꼬르소꼬모 안에 있는 책장에 왔는데요. 사고 싶은 거 너무 많아. 근데 비싸고 못 샀어요. 샤넬 매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한 2시간 전에 대기 예약을 걸어놨는데 아직도 제 앞에 38명이 있어요. 오늘 안으로는 못 가요. 샤넬 매장을 구경하고 싶으면 아침에 가야 된다. 제가 오늘 구경한 매장이 되게 많은데 프라다 매장을 맨 처음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어머 이번 신상 예쁜 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로퍼가 이쁜 게 있어 구경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투박하더라고요. 오색남 씨가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프라다 로퍼를 봐준 게 있어갖고 그거 인형을 여쭤봤는데 지금 전국에 딱 한 족이 남아있는데 딱 제 사이즈가 남아있는 거예요. 밖에 진열을 해놓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진열 해놓으면 바로 품절행이라서 진열도 안 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였지? 115만원. 115만원이라서 일단 생각을 좀 더 해본다고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었던 게 디올에 갔는데 맛있다. 처음엔 남성 라인으로 들어갔거든요. 오블리크 패턴의 새들백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화이트가 갖고 싶다 했는데 390만원. 조금 더 생각해보고 올게요 하고 여성 라인으로 갔는데 여성 라인이 저한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끈이 미포함이라서 끈까지 하면 630만원인가? 갑자기 630만원을 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거기도 생각해볼게요 하고 나왔는데 제가 오늘 새들백을 처음 봤거든요 실제로. 근데 남자 거랑 여자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자 새들백이 쉐입이 조금 더 페미닌하고 남성 거는 크로스 줄이 있는데 여성 거는 이렇게 들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성 라인은 줄을 추가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줄이 100 얼마고 대신에 가방에 CD 해갖고 장식이 달려있어요. 또 대신 또 남성 가방은 줄에 버클이 달려있는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의 오블리크 패턴이 남성 라인에 맞았어요. 이게 참 합쳐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 샐러드가 진짜 맛있다. 여러분 여기가 인싸들만 오는 곳이래요. 패션 인싸? 패션 인싸? 그냥 인싸가 아니라 패션 인싸들이 오는 곳이래요. 오늘 처음 와봤는데 느낌 있네요 여러분. 들어오니까 조심하세요. 밥을 저희는 다 먹고 분더샵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제 분더샵 앞에 왔는데요. 여기도 하이엔드 명품 편집샵인데 좀 특별한 점이 안에 케이스 스터디라고 분더샵에서 운영하는 콜라보 런칭하는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을 구비하고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이 좋아라 하는 트렌디한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이 돼 있는 곳이에요. 고고! 분더샵에 갔다가 아까 본 프라다 로퍼가 너무 눈에 아련아련 거려갖고 아 이건 사야겠다 해서 큰 마음을 먹고 백화점에 다시 왔거든요. 근데 제가 밥 먹고 오는 사이에 품절됐어요. 이게 막 진열돼 있던 상품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슬프다. 딴 거 사. 아쉽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갈게요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못 샀어요. 와서 밥만 먹고 아이 쇼핑만 하고 갑니다. 여러분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마음에 드는 거는 많았는데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돈도 써본 놈들이 쓴다고 이게 가격이 후덜덜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지금 집에 오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오색남이 평소에 자주 착용하는 그 프라다 볼로타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원래 몇 달 전부터 저도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왠지 사면 유행이 금방 지나갈 것 같아서 안 사고 있었는데 친구가 계속 차고 있는 거 보니까 저도 갖고 있으면 되게 여기저기 뽕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갖고 오면서 이제 어디서 샀는지 물어봤는데 친구가 샀을 당시에 명품 플랫폼 다 뒤져봤는데 다른 데 다 품절돼갖고 살 수 있는 곳이 그때 트렌비 한 곳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트렌비가 제품도 많고 깔끔하고 되게 좋다고 하길래 저도 한번 트렌비에서 프라다 볼로타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랙 세상 말고 전부터 화이트를 갖고 싶었어요. 보자 보자. 있다 있다. 여러분 드디어 셀프 생일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됐어요. 프라다 볼로타이로 결정을 했고요. 제가 트렌비 어플도 깔았는데 또 보다 보니까 앱도 깔끔하게 되게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다른 패션 플랫폼이랑 좀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서 알게 된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트렌비 어플에 들어가시면 검색하는 창에서 원하는 브랜드나 상품 같은 거를 검색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로보픽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전 세계 세일 가격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밑으로 쭉쭉쭉 바버 지금 뭐 10% 구찌 40% 11% 프라다 29% 하면서 어떤 제품들이 이렇게 세일하는 걸 알려주고 있죠.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전 세계 세일 현황 해갖고 뭐 브랜드들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마르젤라 좋아하니까 마르젤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르젤라 독일군이 55% 해갖고 원래 79만 2천원인데 지금 35만 8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코트가 52% 할인해갖고 원래 112만 9천원인데 54만 1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보면 지금 이제 뭐
배송이 얼마나 걸리는지, 뭐 제공 업체가 어딘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실시간 재고 확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면 어떤 이런 사이트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제품 제공 업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52%가 할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지 않아도 트렌뷰에서 이렇게 할인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해외 직구 같은 거 할 때 어떤 막 플랫폼에 들어가서 여기는 얼마 할인하지? 뭐 저기는 얼마 할인하지? 이러면서 이제 막 다 플랫폼마다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막 찾지 않아도 이 트렌뷰 어플에서 제일 저렴한 업체를 선별해서 딱 보여주니까 우리가 따로 발품을 팔지 않아도 여기서 이제 한눈에 세일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것도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오잖아요. 블랙프라이데이 때 요거를 이렇게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세일 소식을 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갖고, 저는 이제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 여기 딱 이제 트렌뷰 들어와서 오늘은 어떤 게 세일을 하나 요런 거를 맨날 찾아보지 않을까. 엄청 핵꿀 유용할 것 같다.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 때 핵꿀매 가자. 그리고 또 이렇게 홈에 들어가시면 우먼 맨 뭐 브랜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의류, 가방, 액세서리, 신발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이거 크롭 자켓 봤잖아요. 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시세 스캐너라고 해갖고 지금 6개월 동안 이 가격이 얼마나 변동됐는지 이렇게 보여줘요. 원래 106만 4천 원인데 지금 완전 훅 떨어져서 54만 1천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가격이 엄청 떨어졌죠. 세일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또 확인해 보면서 아 지금 겁나 핵 할인을 하고 있구나, 요거는 핵 꿀매다 참고를 해서 우리가 제품을 살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살 수가 있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에 세일 스캐너라고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눌러보면 70% 이상 세일, 50에서 70, 30에서 50, 30% 이하 이렇게 할인율도 따로 이렇게 눌러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할인율 카테고리별로 트렌비 내에서 인기 상품 브랜드랑 제품들을 이렇게 한눈에 또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홈으로 들어가서 위에 보시면 기획점, 로고픽, 아울렛, 리세일, 매거진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울렛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시즌이 지난 제품을 또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아울렛 옆에는 이제 리세일이라고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중고 제품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 란이거든요. 큰맘 먹고 명품 구매하고 싶으실 때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의 시세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할인을 하고 있는지, 중고 상품도 있는지, 그런 것도 트렌비에 들어오셔서 이제 상품을 좀 구입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알뜰한 쇼핑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완전 갸꿀인디? 저는 이 로보픽 카테고리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블랙프라이데이 때 기대가 됩니다. 여기 생로랑 그것도 있나? 생로랑 그 뭐지? 브로치. 생로랑 브로치. 어? 제가 저번에 생로랑 브로치 하나 사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백화점 가갖고 브로치 봤는데 거기서 85만 원인가에 팔았거든요. 이거 지금 똑같은 거? 지금 여기서 68만 4천 원에 팔아요.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